안녕하세요. 저는 진단검사의학과 임상면리사 김혜연입니다. 저는 분자유전 검사실에서 PCR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PCR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의 검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발병 초기부터 발빠르게 검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검사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로병동 간호사 노은진입니다. 저는 음압격리병동인 저희 파로병동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활력증후 측정, 투약뿐만 아니라 석션, 체위 변경, 식사 보조 등 여러 기본 간호를 직접 수행하고 있고 중앙 모니터를 통해서 환자분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레벨 D를 입고 일하지만 감염 위험성도 있고 날이 점차 더워져 체력적인 어려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 상태가 호전되고 퇴원하실 때에는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있어서 이로 인해 힘을 내서 근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고생하는 의료진분들 끝까지 힘내주시고 저 또한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 이길입니다. 영상의학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들이 재원하고 있는 음압격리병동과 선별진료소에서 흉부이동촬영과 CT촬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저희 영상의학과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저희 의료진들을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합건강진단센터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여준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종합건강진단센터에서 근무하며 원내에 위치한 남산 서울형 생활치료센터 중앙모니터링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 정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